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NFL 팀은 NFC 남부 지구에 있는 팀인 아틀란타 펠건스입니다. 이 팀은 슈퍼볼 우승 전적은 하나도 없지만 과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조금 애매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3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펠건스는 1960년대에 생겼던 리그 확장 팀들 중 하나로, 정확히는 1966년에 NFL에 들어가게 됩니다. 65년도에 아틀란타 스타디움이 생기고, 원래는 AFL이 아틀란타를 흡수할 뻔 했는데요. 67년에 확장할 계획이었던 NFL과 커미셔너 피트 로젤은 AFL에게 아틀란타라는 큰 마켓을 빼앗길 위험을 느끼고 아틀란타에 찾아가서 NFL에 들어오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의 최초 미식축구 구단은 NFL이 1966년에 가져가게 됐고, 이 구단의 오너 자리는 40살의 랭킨 스미스라는 조지아 보험회사 회장이 맡게 됩니다. NFL의 15번째 구단이 됐죠. 팀의 펠건스라는 이름은 1965년 조지아 그리핀 내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엘리엇 선생님을 대표로 한 많은 아틀란타 주민분들의 추천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틀란타 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익스펜션 팀들과 비슷하게 첫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66년도에 첫 시즌을 시작으로 플레이오프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12년이 걸린 거죠. 첫 4년 동안은 승리는 12번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8년에 드디어 풀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와일드카드 게임까지 이기게 됩니다. 그 후에 댈러스에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 역사 내 큰 마일스톤이었죠. 2년 후엔 12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89년 팀의 역사를 새로 쓸 엄청난 인재가 나오게 됩니다. 89 NFL 드래프트에서 코너백 디온 샌더스, 닉네임 프라임타임을 뽑게 된 건데요. 또 다른 별명의 이 디온 선수는 4년간 아틀란타에서 머물며 미디어 관심을 아틀란타로 집중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틀란타에 많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팀에겐 정말 귀한 인재였죠. 2년 후엔 또 엄청난 선수를 뽑게 됩니다. 바로 쿼터백 브렛 파브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바로 다음에 그린베이에 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는 완전 레전드 커리어를 갖고 나가게 되죠. 아틀란타의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1998년에 감독 댄 리브스가 구단에 들어오면서 팀은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14승 2패를 기록했는데요. 15승 1패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미네소타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밀어내고 슈퍼볼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슈퍼볼에선 엘웨이가 이끄는 덴버에게 지게 되면서 아틀란타에게 첫 트로피를 안겨주진 못했죠. 이렇게 2001년엔 악마의 재능을 드래프트하게 됩니다. 마이클 빅이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2002 시즌부터 선발로 나와 2004 시즌에 NFC 챔피언십 경기도 진출하게 되고, 또한 리그 역사상 쿼터백으로선 최초로 한 시즌 1000 러싱야드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던 마이클 빅 선수도 2007 시즌 개막전에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개싸움에 참여했던 혐의가 드러나 징역 23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2007년 시즌은 엉망이 돼버린 거죠. 2008년엔 팀 전체가 새로 고침됩니다. 마이크 스미스 감독을 데려왔고, 2008 드래프트에선 보스턴 칼리지 출신의 쿼터백인 맷 라이언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12년까지 훌리오 존스도 뽑고 베테랑 곤잘레스 선수와 더불어 좋은 성적들을 내리만들어냈지만 슈퍼볼까진 가지 못합니다. 13승 3패 시즌을 두 번 만들어내기도 했고, 12시즌엔 8승 무패로 시즌을 시작하는 등 좋은 폼을 많이 보였죠. 하지만 2013-14 시즌 연속 패배 시즌을 보내며 15년엔 구단이 다른 감독을 데려옵니다. 이 감독은 바로 댄 퀸이라는 코치였죠. 15년 시즌을 5승 무패로 시작했지만 8승 8패로 마무리 짓고, 16년도에 드디어 팀의 공격 파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퀸과 맷 라이언, 그리고 훌리오 존스가 이끄는 이 팀은 그린베이를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44-21로 꺾고 뉴잉글랜드와 슈퍼볼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게 되죠. 3쿼터까지 28-3으로 이기고 있었던 펠건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임 매니지먼트 스킬과 브레디가 이끄는 공격에 밀려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 34-28로 지고 맙니다. 상대가 31점을 1.5쿼터 안에 연속으로 퍼부은 거죠. 그렇게 펠건스 팬들은 이 28-3 스코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맙니다. 현재는 구단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 팬들에게는 국뽕을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영애 선수가 이 팀의 주전키커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해야겠죠. 이번 영상에선 NFC 남부지구의 팀 중 하나인 아틀란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